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오늘은 부산 KT와 원주 DB의 5라운드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KT는 맥키네스, 양홍석, 김명진, 박지훈, 김민우 선수로 출발합니다. 원주 DB는 벤슨과 서민수, 두경민, 김영훈, 김태호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첫 득점을 노리는 부산 KT입니다. 양홍석 첫 번째 슛 정확합니다. 첫 번째 득점도 양홍석이 만들어줬고요. 두경민 바운드 패스 코너점 김영훈 석점. 두 번째 시도만에 성공해냅니다. 3대2로 출발하는 두 팀의 오라운드 맞대결. 슛 동작 득점을 저거는 연결 동작으로 봐줘도 되는 거거든요. 슛 동작 이전 동작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또 MVP다운 모습을 두경민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들어갔네요. 두경민의 손에 걸렸지만 살려내는 김명진. 석점 깔끔합니다. KT의 출발이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진 선수가 흐름볼을 집중력 있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경민을 마크하는 과정이었어요. 패스아웃 김태호. 걸렸어요. 립을 조준했고 정확합니다. 석점포. 제일 좋은 조건인데 이제 서민 선수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빠르게 김민우. 좋아요.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허훈. 좋아요. 패스아웃 양홍석. 이렇게 석점포를 성공해냅니다. 허훈의 어시스트. 서민수 불발이에요. 하지만 리바운드. 지금 덩크 좀 부족했어요. 하지만 벤슨이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스틸시도 몸을 날렸습니다. 뺏어내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볼 다툼. 두경민이 잡아냅니다. 이게 저런 게 이제 허술 플레이란 말이에요. 예. 김태형 왼쪽에서 투앤다운 글로드 베스. 예. 빠른 백코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상대로 아이고 수공을 많이 준비했네. 예. 김명진 석점포. 오늘 경기 두 개째입니다. 자, 이제 양홍석을 한정원이 마크하는 DB이고요. 김명진, 김민웅의 스크린 플레이. 여의치 않아요. 샷클락 5초입니다. 3초. 양홍석 부드럽게 좋아요. 득점. 네. 성장에 가는 양홍석입니다. 버티고 4시 매치업이고요. 또 한 번 김명진. 다시 한 번 석점포. 김명진이 1쿼터에만 3개의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두경민은 어떨까요? 나도 있다 이러는데.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3포인트. 두경민. 또 한 번의 석점포. 두 개째. 한정원까지 전달됐습니다. 석점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8초 남은 상황. 4시. 앞에는 버튼. 3명 사이 패스아웃 어렵게 살려냈어요. 1초 남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슛은 빗나갑니다. 21대21. 지금 핫코트로 건너왔고요. 허훈이 계속해서 두경민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버튼 벤슨. 허훈의 수비도 타이트합니다. 두경민 돌파 이후에 흐름볼에요. 마지막 터치 이후에 살려냅니다. 3초 남은 상황. 3인수의 2점 실패. 두경민을 마크하던 허훈의 수비 스텝으로도 계속해서 쫓아가는 과정인데 여기 두경민을 어렵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허훈 짧게 주고받습니다. 오른쪽 파고들면서 스피드업. 버튼을 이겨냈어요. 허훈의 장기입니다. 아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말아 이번에 이겨냈네요. 예. 그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돌파력이 또 허훈에게는 큰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프샷 뱅크샷으로 귀결지는 박병호. 허훈 이우정이 마크해요. 루키 대 루키. 허훈이 두 점을 성공합니다. 이것도 7득점 가운데 6득점을 허훈이 만들어주고 있는 KT고요. 4시 스크린 받고 부드럽게 왼손으로 두 점 성공. 타임아웃 이후에 첫 번째 공격. 4시 두 점 인앤 아웃. 흐름볼 버튼이 잡습니다. 자, 빠르게 패코트를 한 KT고요. 버튼은 벤슨을 선택했어요. 페이드어웨이 뱅크샷. 이광재가 투입된 KT입니다. 마운드 패스 맥키네스. 패스 페인팅 이후에 직접 두 점 깨끗합니다. 예. 수비는 좀 안 하는 선수. 자, 허훈 선수의 석점포가 가동됐습니다. 37대 37점 차. 버튼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내시. 오늘 확실히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KT예요. 석점! 보유하는 맥키네스 연패 탈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맥키네스는 KT의 선수고요. 벤슨도 받아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네. 허훈. 맥키네스가 움직여주는데요. 허훈. 맥키네스에게 어렵게 줍니다. 두 번의 패스 페인팅 후에 다시 스텝백. 그리고 두 점. 짧아요. 짧았습니다. 어느새 박병호 벤슨이 달려줬습니다. 그리고 몇개 두 점. 로드 벤슨. 버튼의 패스가 있었고요. 이렇게 석공 플레이를 완성해냈습니다. 하프타임 또 특별한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허운의 패스를 벤슨이 놓쳤어요. 센스 있게. 그리고 원맨쇼를 준비합니다. 투한다. 스틸을 해냈고 직접 득점까지 해냅니다. 금세 그걸 메꿔주고 있죠. 예, 내쉬 돌파 실패. 허울이 살려냅니다. 넉점처럼 추격을 당하고 있는 KT예요. 코너 쪽. 아, 좋아. 이광재. 김태훈과 동선이 겹칩니다. 아, 어렵게 석점 빗나갔어요. 시간을 못 읽었나요? 예. 레이업 득점 내쉬. 이우정이 쏩니다. 석점 실패. 48-39로 이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성 선수가 소속된 DB의 공격으로 시작하는데요. 버튼의 공격으로 출발하는 DB. 자, 이 48-41 격차를 좁히면서 출발하는 DB. 그렇다면 KT는 어떨지. 김명진이 다시 1쿼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명규 선수가 오늘 4개를 시도해서 4개 모두 성공하는 석점포입니다. 곧바로 받아치는 디온테 버튼. 김명진 스크린 받고 파고들어요. 스피드업, 패스아웃. 내쉬 퍼펙트 버튼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버튼은 다시 한번 가로막아요. 마지막 터치 내쉬의 터치입니다. 버튼의 석점. 랩을 빙글 돌아 들어갑니다. 버튼이 DB의 득점을 책임져줍니다. 예, 아, 조금 느린데 들어가나요? 그러나 무빙샷 석점포로 귀결짓는 두경민. 이 선수가 4라운드 MVP입니다. 내쉬가 들어가요. 벤슨 앞에 두고 득점과 자유투. 벤슨의 파울입니다. 결국은 수비자 벤슨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다시 버튼 석점 꽂아 넣었습니다. DB 선수의 터치가 인정됐고요. 내쉬 샷크락 5초 더블 클러치 넣었습니다. 내쉬 선수의 돌파. 김수성의 수비를 이겨냈던 내쉬였습니다. 자, 3쿼터는 버튼이 15득점, 두경민이 6득점이고요. 아유. 스틸 버튼의 뭐 앞에 나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의 해머더크가 나옵니다. 웬일입니까? 너무 점프가 그런 점프가 어디서 나올까? 버튼이 가로채기를 하는 순간 모든 농구 팬들은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김주성이 쏩니다. 들어왔어요. 석점 성공 김주성. KT는 어쩌면 1차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맥키네스 양홍석의 커밍 왼손맵. 맥키네스의 어시스트도 좋았습니다. 맥키네스 쪽 스테이시도 두경민 지켜내는 맥키네스입니다. 샷클락 5초 4초 맥키네스 림 조준. 림을 때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늦었어요. 맥키네스가 알고 있어요. 버튼의 패스를 뺏어냅니다. 그리고 내쉬 페인트적 공략 레이업 득점. 말씀하신 대로 내쉬는 15득점, 버튼은 17득점. 3쿼터 이 두 선수의 빅뱅입니다. 다시 내쉬가 볼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점 레이업. 특히나 버튼을 앞에 두고 석점을 꽂아넣었던 내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쉬 선수가 일단 3쿼터 버튼과 코트를 달구고 있습니다. 조금 길죠? 아, 두경민의 그렇죠? 긴 드리블. 그러나 흐름볼 버튼이 살려냈어요. 유로 스텝인 후에 득점. 일단은 반대편을 선택하는 맥키네스. 내쉬가 잡습니다. 석점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다시 태바워. 그러나 버튼에게 내쉬를 제쳤어요. 그리고 원하였다. 디오테 버튼. 완벽한 개인기 버튼 타임입니다. 버튼이 멀리서 백보드에 맞았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쏘잖아요. 7 인사이드 투입 페인트 존에서 벤슨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풋백 플레이 성공. 박철호가 자리를 잡는데요. 직접 돌파하는 내쉬. 유로영 김주성을 앞에 두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아, 김주성의 파울이 지적됐군요. 버튼이 속도를 높입니다. 내쉬 가로막혔어요. 턴오버. 내쉬가 수비를 성공합니다. 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구나.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점 주저있는 DB 김주성 석점 추격 성공. 아우. 김주성의 원투 DB입니다. 아, 저 3점 좀 더 크게 느껴지죠. 예. 버튼이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나 내쉬의 블록샷. 버튼이 살려냅니다. 조금 자존심에 흠집이 생겼는데 이렇게 만회하는 디온테 버튼입니다. 이 리바운드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회가 또 한 번 왔어요. 두경민 동점 성공! 두경민의 화려한 턴어라운드. 이 스피커브 이후의 득점이었습니다. 김영환 직접 하고 듭니다. 왼손 그러나 쳐내는 버튼 뒤쪽에서 다시 뺏어냈어요. 아우 컸네요. 루키 양홍석이 등장합니다. 다시 앞서가는 KT. 코너 쪽 김영환
자, 한 점 차로 앞서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KT예요. 양홍석, 베테랑 김주성을 앞에 달고 다시 패스아웃. 샤카 2초입니다. 1초! 오호호! 박철호의 버저비터! 오늘 집중력 대단합니다. 남은 시간 2분 40여 초입니다. 선두 DB도 안심할 수 없어요. 김주성 왼손 내어 성공합니다. 자, 김주성의 돌파 레전드의 발걸음을 또 한번 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에게 전달됩니다. 아소레이션이 됐어요. 네. 지금 이제 레시 선수가 1대를 하면서 찬스를 보겠죠. 오른쪽 골 밑으로 투입했습니다. 두 점 성공 김영환. 리드를 되찾아왔던 KT 또 한번 버튼이 내시를 앞에 둡니다. 바로 막혔어요.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두 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내쉬 앞에는 버튼 스텝백 두 점 짧아요. 끝나갔어요. 태바운 리바운드 두경민 스피드 2대1 아웃넘버 두경민 두 점 뱅크샷 두경민이 역점을 만들어냅니다. 거기 좋네요. 데뷔 첫 MVP 라운드 MVP를 수상했던 두경민이 그 침착함을 승부처에서 보여줬습니다. 빠른 공격이 필요해 보이는 KT 넉점 차예요. 허울이 움직입니다. 빠른 돌파 오른손 내 허울의 몰력샷. 자, 득점이 인정되면서 두 점 차 빠르게 두 점을 마무리했던 KT고요. 자, DB 역시 중요한 경기입니다. 버튼이 잘했는데요. 이후에 파울. 그렇습니다. 이제는 4초 남았어요. 터프샷 마저 빗나갔습니다. 태바웃 그리고 1초 남은 상황 허울 3점을 꽂아넣었지만 격차는 넉점 차였습니다. 최종 점수는 93대 92.